고정관념을 없앤다. 이런 성교육이 성별 고정관념을 없앤다. 왜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다운 게 그게 나쁜 건가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 성별 고정관념을 없앤다 그러고 초등학교 교사, 남자 교사가 치마를 입고 학교를 가질 않나? 어떻게 나라가 이 정도까지 왜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상한 성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2015년에 페미니즘 부상 이후에 정말 나라가 성전쟁이에요. 매일매일 이 사람들은 무슨 성을 규제하기 바빠요. 그리고 성에 대해서 간섭을 합니다. 성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남자가 남자다운 건 나쁜 거야. 여자가 여자다우면 나쁜 거야. 왜 그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건데 왜 그것이 나쁜 겁니까? 이 사람들은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다운 것을 제약시여겨요. 이것이 바로 이런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종교죠. 특히 2017년 9월 달에 학교에서 성소수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특별결의문을 발표를 했어요. 종교조에서. 그때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에 우리 학생들을 가둬놓을 수 없다.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다운 게 그게 왜 학생들을 가둬놓는 건가요? 전교조, 그리고 여성가족부, 여성단체,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출판사들, 그리고 작가들 모조리 다 한통속이 되어서 이런 이상한 책들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혼을 찢어발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성을 알아가고 가장 기본적인 성도덕 윤리 이 정도만 가르쳐도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알아서 가르칠 거예요. 왜 학교에서 아이들이 성에 이렇게 집요하게 간섭을 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책들을 134개 그리고 2020년에 또 100몇십 개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다 도매를 하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예요? 응?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가부 해체하라고 10만 명이 서명을 했어요. 여성가족부가 이런 청소년 교육을 2010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져왔어요. 그때부터 청소년 예산이 1200억이에요. 여성가족부가 쓰는 예산이 청소년 교육에 쓰는 게 1200억이에요. 그럼 그 1200 예산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가부는 해체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음란하고 외설적인 성교육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개체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오세라비 선생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